아, 여기 계곡이 있었네. 어쩐지 좀 시원하더라, 이 근처 오니까. 자, 물길 타고 불어온 찬바람이 등에 맺힌 땀방울을 착 식혀주고 긴장했던 마음도 풀어주는데요. 어? 잠깐만. 아, 여기 통발이 있는데, 통발? 아, 여기 통발이 있다는 거는 여기 이제 사람이 사는 거지. 잡혔나 본데? 응? 이거 한번 보는 건 괜찮잖아요. 뭐 잡혔는지. 뭐야 이게? 뭐 있는데? 뭔데요? 뭐 당황한 거 같은데? 아니 물고기도 넣고 웬 생선 대가리가. 어우 생선 대가리랑 눈이 마주쳤어 지금. 눈이 마주치면서 그때 그 1회 때의 기억이 갑자기 싹 떠오르네. 아 1회 때라면 설마. 어떻게 이 계곡에 담가놓은 생선 대가리로 카레 만들어 먹었던 그 지금까지도 전설로 불려오는 그 요리, 그 표정, 그리고 그 눈빛. 아 옛날이요. 어떻게. 자 안 좋은 기억은 다시 넣어두고요. 그래요. 물길 따라 길을 한번 다시 나서 봅니다. 어 찾았다. 아 역시 이 계곡을 따라오니까 집이 나오네. 아 여기는 사람 사는 곳 같아요. 빽빽한 나무숲 그 초록의 땅에서 드디어 집을 찾았습니다. 사람 있나 본데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왔어요? 예, 저 나는 자연인에서 나온 이승윤입니다. 예, 예.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잠깐 잡고 있어봐요. 어, 예, 괜찮아요? 아니, 짧게 잡아 짧게. 어, 예 괜찮아요. 아, 안 물어요? 안 물어. 예, 저 오자마자 안녕. 기다려. 그래 반갑다. 친하게 지내자. 아유 오자마자 이게 그래 반가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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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오오오 안돼 안돼 가지마. 에 안돼 자 꽉 잡고 가자.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아 빨리 가야지. 자, 오 저기 가는데. 아이 승식 오자마자 사고 쳤네 지금. 어디 갔어? 갔어요. 가기? 걔 산으로 도망갔잖아. 산으로 갔어요? 아 여기 그냥 뭐 바로 나물들이 많이 있네요. 얘네 나물밭. 예. 참나물. 아, 참나물. 그 속에 요런 그 저 작은 잎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아 참나물. 어우 참 맛있네. 참나물이래 참 맛있죠. 네. 네? 돈나물 알죠? 네, 돈나물. 네, 돈나물도 좀 들어가야지. 아, 아주 제가 좋아하는 나물입니다. 아, 이것도 좀 들어가고. 요 취나물도 요 세순만. 아, 취. 네, 네. 요 세순만 네. 조금. 한 몇 개씩만 하면 돼요. 당귀 향 좋아해요? 아, 당귀 좋죠. 당귀까지 있네요. 향이 너무 가면 딴 거를 죽이니까 네. 요 정도만요. 네. 네? 그럼 곰취. 곰취. 왜 어린 게 맛있지. 이거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고 하니까 네. 이게 여기가 알아서 나오는 거야. 아, 아 여기도 또 뭐가 있네요. 아 요거는 곤달비 곰취. 곰달비? 예, 네, 곤달비. 아 이게 취에도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취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 생긴 건 곰취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맛은 좀 다를까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안 쓰죠? 아... 좀 부드럽죠? 얘가 향이. 오, 진짜 맛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거기 또 있는데, 거기 햇빛 나서, 아유, 뜨거워. 몇 걸음 안 뗐는데도 이미 푸른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와. 자, 그 사이에 양념장도 알맞게 졸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손등 한번 대봐요. 짠 거 안 짠 거. 예, 예. 그 전에 막국수집 하셨죠?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진짜 없었어요? 네. 아 이거 봐 이거 아 이게 저 이게 하셨는데 먹고 살려니까 한 거죠. 이게 내가 맨날 먹으면서 하는 거야. 약 시간 있으면은 내가 이런 거 많이 해 먹어요 혼자. 방금 졸인 양념장에 미리 만들어둔 매운 양념을 섞어서 막국수 양념을 만들고 자 이제 메밀국수만 준비하면 되는데.
적당히 삶아서 차가운 계곡물에 입수시키고 나면은 그릇에 예쁘게 담길 일만 남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요 정도 온도면 뭐. 와우. 이건 이제 밖에서 파는 거랑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나무를 이용해서 막국수를 만든 거잖아요. 예, 예, 예. 일명 산나물 막국수. 이름 또 졌어요? 예. 화룡점장. 듬뿍한데요? 아, 요건 오미자청 또 넣는 거예요? 요거 눈구하고 안 눈구하고 천지 차이야. 요거 이제 참기름. 들기름. 아, 들기름. 요거 많으면 먹지 않을까? 예. 아, 이거 완벽한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 향긋한 산나물에 직접 만든 비법 양념장까지. 아, 이건 뭐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먹기 딱 좋은 그런 막국수입니다. 한번 비벼봐요. 예. 시원한 계곡가 앞에서 이게 참 막국수라. 와. 막국수집 하십시오. 나 했어. 그럼 내 입에는 맞네. 짜증나. 안 좀 먹고. 이거는 그냥 일반 뭐 가정에서 개인이 낼 수 있는 맛이 아닌데, 이거 진짜. 늘 먹는 거예요, 이거. 유명하다는 막국수집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유, 정말. 맞죠. 맛있게 드시면 정말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진짜. 아이고, 진짜 이거 뭐 양념장부터 정성이 가득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니면 먹기 힘든 산나물까지 딱 들어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게. 아우. 아, 나물 향이 좋다. 양념국 향이 예술이에요. 정말 깔끔하고 매콤, 짭조름, 달큰하면서 너무 흠잡을 데가 없는 맛. 사장님 정말, 아, 네, 사장님이 아니세요. 와, 형님 정말. 해보고 맛있으면 해먹는 거고.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이곳에선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인 것을 젊은 시절엔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치열하게만 살아왔습니다. 28, 9 그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아, 되게 이른 나이에 사업을 네. 시작하셨네요. 건설 자재 운반인데 아. 뭐 옛날 그 조립식 아파트나 이런 거 운반하고 거기 인력하고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잘 나갔었죠. 네. 대기업하고 협력업체 매일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기업. 네. 아, 그러면 뭐 돈도 많이 버셨었겠네요. 네, 돈은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었죠.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직원들 내가 사원 아파트도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땅도 보러 다녔었어. 그랬었는데 보는 게 까먹을 때가 더 쉽다고. 금방 나가더라고, 나가고. 뭐 헛짓해서 이런 건 아니었었고 아파서 그랬고. 솔직히 그전에는 그냥 세상 사는 거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근데 그후부터 세상이 진짜 무서운 걸 알게 됐어.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몸에 이상을 발견한 그날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막 구토도 나고 그래가지고 체했는 줄 알았어요. 나가서 막 손 놓고 억지로 펴보고 했는데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가다 한번 또 혼절이 와가지고 차 끄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게 기절할 때 보면은 앞이 갑자기 빨개지더라고. 그리고 모르는 거죠. 다행히 그 맥주공장 그 옆에 그냥 차가 서 있더라고. 사고는 안 나고. 거기서 119 타고 서울 큰 병원으로 들어갔죠. 거의 서울 다 들어가니까 막 그때 토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랬더니 뭐 눈 떠보니까 위에서 뭐 사람이 가슴을 누르고 있고 막 이래더라고. 그럼 위급한 상황까지 가셨던 거예요? 네.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당시에 중환자실이나 그 당시 병원에 옛날 간호사복이 없어요. 이렇게 괴뢰모 같은 거 앞에 쓰고 숙두리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옛날.
여기 하얀 가운 입고 그런 분이 와서 내 등짝을 이렇게 만져서 등에다 손 놓고 주물러서 하는 소리가 이래야지 염이 잘 돼요. 이렇게 들리는 거야. 오. 예? 오. 와, 이게 나 이거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의식은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간 건 희귀 난치성 질환 베체트병이었습니다. 다양한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이 병은 자연인의 심장을 망가뜨렸고 결국 인공 판막 교체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근데 이딴 게 없고 아이들 같은데 아이들 진짜 어렸었거든요. 그때 막 4살, 3살이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번째 수술하고 뭐 외국에도 좀 나가서 무역을 했네, 뭐였네 하고 1년 정도 나갔다가 네. 거기서 몸이 안 좋아서 좀 들어왔어요. 들어와요. 근데 병원에 왔더니 아 이거 얼마 못 버틴다고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그래서 얼마나 버티겠나 네. 아 6개월밖에 못 버틴다. 하... 네? 그래서 조금만 이상 있으면 무조건 들어오겠네요. 병원에서. 하... 그때 가을인데 그 그때 춘천 시내에서 그 공원에서 앉아있었는데 이 단풍이 드는 게 이게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눈이 맨 처음에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거 이게 애들이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가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살았다는 모습은 좀 보여주자. 어? 그래가지고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삶이 간절했던 그는 주저없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연의 품에 안겨 아픈 몸과 마음을 다독였고 이곳은 그런 그를 23년째 살아 숨쉬게 했죠. 그에게 이 산은 그야말로 기적의 땅입니다. 이게 저기 저 이 부추 파래는 거 쭉파고 좀 틀리죠. 저 가늘고 길게 쭉쭉 뻗었잖아. 네. 이게 산부추. 삼부추. 네. 아 그냥 자풀인 줄 알았는데 다 먹는 거였네요. 몸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운동삼아 일군 밭에는 이제 뭐 없는 게 없을 정도죠. 아 이게 다 오미자인 거예요? 예. 와 이거 밭이 엄청 크네요. 예 커요. 솔직히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요. 예. 그냥 자연산이 크고 있어요. 자연산.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네요. 예. 지가 크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네. 근데 오미자 밭인데 네. 더덕 냄새가 나는데? 있어요 군데군데. 아 이거 더덕이네. 여기가 원래 내 산더덕을 재배를 했던 데인데 이거 오미자랑 더덕이랑 같이 자라고 있네. 근데 이게 더덕이네. 어디야? 이거잖아 이거. 오 크겠는데요? 이거 저 밑에서 캐야 되겠는데? 응. 여기 있네 아직도. 뭐가요? 예. 네. 네? 뱀 있잖아. 뱀 있다고요? 네. 어디? 오! 저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 뱀이다, 뱀! 뱀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 나랑 저기 떠와, 날름날름. 저기 여기 보여? 떠, 날름날름. 오, 이거, 오! 아, 이게 밀뱀이에요, 밀뱀. 밀뱀? 예. 네. 야, 저 도망 안 가는 거 보니까 독이 있는 거 같은데요? 독 없는 뱀이. 꼬랑지 가면 만져도 되는데, 뭐. 오, 이거 엄청 길다. 여기 막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네. 구렁이 같이 커요. 나중에 굉장히 굵어져. 근데 얘 이 뱀은 쥐 잡아먹고 그런다고 보통 저거 하기도 해요. 오, 쥐를 잡아먹어요? 오우. 어? 오, 조심하세요. 오, 떨어졌어. 저기 떨어졌어. 야, 저기 가라. 무섭네. 난 뱀 징그러워가지고.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지내. 너 무서워. 제가 이거 잡고 있겠습니다. 아 이거네. 이거 굵어. 굵어요? 오 엄청 커. 엄청 커. 팔뚝만 한데 더덕이. 어유 부러지면 안 되는데. 이거 핵병이 되는 거 보니까 아직 쓸만하지. 내 네. 몸뚱이. 굵기는 굵네. 굵기는 엄청나게 굵네. 자 교체하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물 맛을 한번 봐봐. 씨를 뿌려놓은 지 10년이 넘었다는데. 자, 그 크기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우와! 끊어질 것 같아, 느낌이. 그대로. 안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예. 어이구. 와! 야!
와, 두께가 대단하네. 어마어마하다.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한 옥품이 넘잖아. 야, 이게 뽑을 때 이게 손맛이 장난 아닌데? 집에 술 담그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건 약이다, 약. 신맛다! 신맛다! 오, 냄새. 아니, 몰라서 그렇지 많아, 지금도. 뒤지면. 아, 이게 그래서 뱀이 있었나 보다. 이거 지키고 있었나 보다, 뱀이. 아, 이 정도 더덕이면 진짜 뱀이 지키고 있을 만했다, 그죠? 이쪽은 저 끝까지 전부 다 곰치. 예? 곰치. 예, 예. 곰치하고 엄나무. 예. 예. 이쪽은 저기 돌아서 저 밑에까지. 네. 이 위에 같이 취나무라고 엄나무. 예? 아. 이렇게 쫙 심겨져 있어 돌아가면.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한 일이 몸이 좋아질수록 더욱 재밌어졌습니다. 그가 걸을 수 있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곳마다 기적을 심고 지금껏 이렇게 갖고 놨죠. 오, 이 삼 아니에요, 삼? 뿌리가 위로 쳐들어, 밑으로 쳐져 있네. 올해 9년째. 참 안 큰다, 안 커. 걸음 그런 거 없이 약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삼 맛보여 드릴게. 맛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우, 삼 뿌리가 엄청 많은데요? 그래도 약성은 이런 게 진짜예요, 이런 게. 예. 크기는 좀 작아도. 어우, 이 귀한 거를. 형, 씹어 먹자고요. 예. 예. 예? 예. 아, 잘 먹겠습니다. 황바. 아, 요 갓 뽑은 삼의 맛. 덜컥덜컥해. 막 힘이 막 솟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아픈 몸으로 진짜 많은 걸 해놓으셨네요. 아,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지금까지 버텨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이 불편하다고 그냥 있으면은 솔직히 아픈 것도 더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뿌듯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놓은 게. 그는 여전히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저? 예. 예? 네. 저 한번 해보고. 아, 좋죠. 예? 야외에서 비 오는 날. 예, 예. 야외 여기. 오. 좋죠? 야, 여기. 운치 있잖아요. 와, 끝내준다, 여기. 예. 아니 진짜로 그냥 그야말로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이 재료들을 보니까 이게 혹시 이게 제가 아는 그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 내 주로 이거 쓰는 거 아니고 이건 버터 아니에요, 버터? 예, 예, 예. 되게 반갑네, 버터 보니까. 반가워요? 옥수수로 다 전을 한번 붙여보려고. 옥수수로 전을 붙이신다고? 예, 예. 우리 애들이 오면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해주면서 맨 처음에는 식용유만 가지만 하다가 네. 버터를 썼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게 왜냐면은 옥수수랑 이 버터는 찰떡궁합이 궁합이 좋더라고요. 자, 아이들은 물론 자연인도 좋아해서 가끔 간식으로 즐기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또 이게 전이 딱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분가루. 전분가루? 아, 부침가루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분가루로 하는 거예요? 얘가 좀 바삭하잖아요, 전분가루가. 튀기면은. 좀 촉촉해야 돼요. 촉촉합니다, 지금. 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자, 소금과 설탕으로 밑간을 하고요. 이거 제가 생각했던 전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보통 전 하면은 이 부침 그 가루가 더 많잖아요, 양이. 네. 근데 이건 아예 그냥 옥수수들을 부치기 위한 용도인 거네요? 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튀긴다고 보면 돼요. 아. 돌려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버터로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버터를 처음부터 하면 이게 탈 수도 있으니까. 아, 버터가 좀 열에 좀 약하잖아요. 와. 아하! 야, 확실히 그 전분가루를 하니까 이게 안 떨어지네요. 야, 정말 그냥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 아, 여기다 이제 토핑을 하는 건가요? 네. 와. 야, 그대로 잘 뒤집어야 된다. 와, 이거 알갱이 그대로 살아있네, 여기. 이거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옥수수 알갱이전, 오갈전. 아, 보기만 했는데도 진짜 달콤한 옥수수 알갱이가 입안에서 그냥 톡톡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와, 생긴 것부터가 맛있는 옥수수 알갱이전입니다.
와, 진짜 처음 보는 요리입니다. 전분 때문에 이게 네, 네. 쫀득쫀득하네요. 아, 크게 먹어, 크게 짱. 네. 어, 스윙스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죠? 입맛에 맞죠? 어, 엄청 맛있나 본데? 와, 표정 봐. 이게 뭐야? 에? 아니 어느 정도길래 그래요? 이게 콩인데 맛있는 거야. 애기들만 좋아할 줄 아는 거야. 배경음악을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깔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옥수수 요리 중에 1등이야. 내가 먹은 거지 1등. 정말 맛있네. 버터구이, 왜 옥수수구이 같은 거 휴게소나 이런 데 팔잖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걸 이길 옥수수 요리는 없어, 내가 봤을 때. 드세요, 그냥. 맛있으니까 드세요. 아니, 무슨 전을 피자 먹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천천히 먹어요. 에이. 요 버터, 버터구이잖아요. 예, 버터구이지만 요 버덕순으로 싸가지고. 엉! 요것도 맛있네요. 귀를 싹 씻어주는 느낌이 예. 있어요. 자, 자연이는 참나물에 싸서 한 입. 예, 승희 씨에 비해서 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다 되죠. 한번 맛있어봐. 아, 이거. 네. 어,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처음 봤네, 진짜로. 그렇죠. 우리 승희 씨가 좀 잘 먹습니다. 예.